안녕하세요. 저는 칭찬받는 남편이라는 무거운 목표 사인 다 버리고 현실적으로 혼나지 않는 남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천덕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결혼의 압축 성장 같은 상황을 실제로 프로포즈 장면이고요. 사귄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하고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해서 정확히 10개월 19일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음 주에 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일 전에 저는 미혼의 솔로였던 거죠. 남편들은 맨날 혼납니다. 뭐 옷을 사도 어디서 그런 옷을 산다고 뭐 이런 메뉴를 보면 어디서 식당을 먹냐고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계획이 없다고 혼납니다. 앉으면 앉은 대로 혼나고. 근데 우리가 맨날 혼났을까요? 사실 행복은 만남에서 결혼까지 우리는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고 오빠 짱이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칭찬의 강도가 또는 이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데이트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뭐 좋은 분위기를 찾고 멋진 식사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돈을 털어가며 자네, 굳지, 기타 등등을 바쳤죠.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제 월급 14.3%를 아내에게 당시 여친에게 썼고요. 현재 지난달 최비 평균은 월급이 1.2%. 연봉은 올랐거든요. 모든 게 다 변한 거죠. 근데 결혼 전에 아내를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 9시간 정도를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일주일에 47시간을 이 여자와 함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하급수로 자원은 떨어졌는데 혼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널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즉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혼날 짓을 하면 안 돼요. 혼날 짓이 뭐냐? 아까 여기 있는 이제 육아휴직 갔다 오신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혼날 짓. 금방 나온대요. 예를 들어 양말 TV 보기, 샤워 안 하기, 야근하기. 참고로 저는 어제 2시 반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12시 40분에 퇴근했죠. 이런 뭐 기념이나 챙기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덜 혼날 환경을 만들어보자. 어차피 혼날 거 두 대 맞을 때 한 대 맞자. 한 대 맞을 거 그냥 확 정도로 끝내보자. 이런 노력을 해서 네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희 아이에게 우리 얘기 뭐해? 라고 맨날 물어봤잖아요. 그냥 아내의 대화를 아내를 물어보는데 여보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애랑 한 거 다 얘기해 줘.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보다 아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딸이 100일이면 아내가 엄마가 돼서 100일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내가 엄마가 된 지 300일 때 제가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리추얼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내에게 칭찬을 받는 건데 매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10분만 투자하면 까방권이 생깁니다. 까인 가방권.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퇴당을 했고요. 무조건 주말에는 브런치.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빵만 구우면 됩니다. 월급날은 외식날입니다. 특별히 뭔가 만들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월급날 외식.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내에게 유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들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다고 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맨 처음에 별거 아니었지만 지인들의 칭찬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겨야 될 상대는 션이 아닙니다. 그 장모님과 처제, 그들의 남편만 이기면 아내가 그 자신의 어머니와 내욕을 할 때 그래도 네 아빠보단 천서방이 낫지. 이 얘기만 나오면 됩니다. 정리하면 아내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리추얼을 만들어서 최소 비용으로 최소 효과를 얻으며 증거를 만들어 유포해서 하소연할 상대를 줄이면 두 대 맞을 거 한 대 맞습니다. 굉장히 뭐 처음 보는 배우인데 이 말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 아내를 부러워하면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